안녕하세요. 헬시꼬부기입니다. 다 벗겨진 프라이팬, 찌그러진 양은냄비를 쓰고도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시죠? 몸에 좋고 나쁘고 너무 따지다 보면 머리가 아프죠?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병을 초래한다고 믿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리법과 보관법으로 몸에 독성이 가득 쌓일 수 있어요. 각종 암과 불치병의 원인이 됩니다. 캐나다 여성 베리 코엔 다큐멘터리 감독의 딸의 몸에서 PCB가 검출되었는데요. 이 물질은 사람의 간과 피부를 손상시켜 1977년 캐나다 정부에서 생산과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전혀 접한 적 없는 1995년생 딸의 몸속에 PCB가 발견된 것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5대까지 대물림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나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자식과 후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소중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오늘 영상 꼭 참고해 주세요. 헬시 꼬부기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내구성이 좋고 가열을 해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테인리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처음 구입하면 반짝반짝 광이 나죠. 이 광택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탄화규소라는 연마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탄화규소는 발암물질입니다. 탄화규소를 연마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국내에는 중국 수입 물량이 더 많아요. 즉, 국내에 유통되는 스테인리스 제품 모두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닦아낸 후 사용하시면 안전해요. 세척 방법이 중요합니다. 처음 구입했을 때 새 제품이라서 가볍게 물로만 헹구셨나요? 연마제는 물이나 세제로는 쉽게 닦이지 않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준비물은 식용유, 휴지, 베이킹소다, 식초입니다. 휴지에 식용유를 발라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닦아주세요. 냄비는 뚜껑, 손잡이, 바깥면까지 구석구석 닦으세요. 연마제가 검은색으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닦지 않았다면 검은 쇳가루를 모두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새 휴지로 한두 번 더 닦아준 다음 청소용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설거지하듯 씻어주세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화 합물인데 오염물질을 잘 흡착합니다. 이제 새 물에 식초를 풀어서 헹궈주세요. 마지막으로 흐르는 깨끗한 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연마제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번거롭지만 처음 구입 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눌어붙지 않아서 코팅 프라이팬에 손이 자주 가시죠?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코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코팅이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벗겨진 건 괜찮다고요. 버리기 아까울 거예요. 하지만 코팅이 조금만 벗겨져도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프라이팬을 코팅할 때 PROA 화합물이 들어가는데요. 일종의 환경 호르몬인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각종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신장, 전립선, 림프종, 갑상선 질환 발병 위험을 높여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 코팅 프라이팬은 어떻게 세척하셨나요? 대충 씻으면 먼지, 금속 물질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물로 식초를 1대 1의 비율로 10분 정도 끓인 후 씻어주세요. 팬을 달궈서 식용유를 발라가면서 기름 코팅을 3회 정도 해주세요. 기름 코팅을 하면 프라이팬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부드러운 재질의 스펀지로 설거지해주세요. 거친 수세미와 조리도구는 코팅팬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따로 있다는 것 아셨나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플라스틱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화면을 봐주세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는
2번과 5번입니다. 70에서 100도 정도의 높은 내열 온도를 가지고 있어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고열에 노출되어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요. 나머지 플라스틱 재질은 비스페놀A가 사용되어 조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스페놀A가 인체에 들어오면 유방암, 비만, 불임, 성조숙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요. 편의점 도시락은 괜찮을까? 의문이 생길 텐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뚜껑에는 비스페놀A가 나옵니다. 반드시 뚜껑을 제거한 후 전자레인지에 넣으세요. 간혹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기도 하는데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10분 정도 지나면 서서히 환경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전자레인지까지 넣는다면 환경호르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안전하다.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나무, 조리기구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대량 검출되었습니다. 유가 크롬이라는 1급 발암물질인데요. 장기간 노출 시 아토피, 호흡기 질환, 암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잘못 보관하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무 조리기구의 큰 단점은 바로 스며든다는 점인데요. 양념, 국물 요리 등 한번 베이면 세척하더라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세제로 설거지를 한다면 세제가 스며들 수 있어요. 나무 도마의 경우 교체 주기가 짧은 편이에요. 가급적 1년마다 새로 교체하라고 권고하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 색이 변했거나 갈라짐이 있다면 즉각 새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랩은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예요. 열을 가열하면 환경호르몬이 방출되어서 음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닐랩에 있는 DHP 환경호르몬은 뇌졸중,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해요. 열을 가열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가열하면 환경호르몬 외에도 독성가스, 다이옥신 등을 방출하기 때문에 열로 조리할 때는 반드시 피해주세요.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면 빨리 끓고 맛있다고 느끼는데요. 기분은 낼 수 있지만 알루미늄은 코팅팬보다 더 내구성이 약합니다. 알루미늄은 발암물질이에요. 세계 보건기구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알루미늄 제품으로 조리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수십 배 높아집니다. 체내에 계속 쌓이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양은 냄비에 쉬고 짠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 시간이 길수록 알루미늄이 더욱 많이 녹아 나옵니다. 쿠킹오일도 알루미늄 성분입니다. 알루미늄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인에게 허용 가능한 양을 규정했는데요. 독일의 한 방송에서 채소를 쿠킹오일에 싸서 오븐에 넣어 요리를 한 후 알루미늄 수치를 측정해 보니 허용치의 3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쿠킹오일에 고기를 굽거나 라면을 끓이는 행위는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포화 지방산과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방출됩니다. 이쯤 되니 도대체 뭘 사용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으시죠?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는 잘 세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팅 프라이팬과 나무조리도구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가급적 가열을 자제하되 반드시 재질을 확인하세요. 비닐랩, 호일은 보관에는 사용하되 고온조리에는 피해주세요. 환경호르몬 유해물질은 생식세포에 붙어서 유전되는데요. 불임, 유산, 뇌질환, 내분비장애 등의 원인이 됩니다.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보관법과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반드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